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작은 일들이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꾸 머리를 맴도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당 후보 재건표 요구하다. 4월 19일에 특별한 기사에 눈길을 두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인 171표 차이로 낙선한 인천 동구 미추홀 구을 선거구 재건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19일 한겨레의 한 통화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4월 20일 날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증거보전 신청만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당선 무효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당선 무효소송은 증거보전 신청과 본안소송으로 이루어지는데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검표 결과를 확인한 때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참조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 혹은 또 유권자들은 당선인 결정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보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영희 후보자 측 관계자는 4월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앙당에서 재검표를 해보자고 해서 우리는 좋다고 했다. 중앙당에서 재검표를 해보자고 해서 우리는 좋다고 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하다. 171표 차라면 당연히 재검표를 해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전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면 후보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4월 22일 날 남영희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뜻밖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늘 심사숙고한 끝에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다. 끝까지 저에게 희망을 걸어주신 분들에게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 후보는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도 더하고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저의 생각이 짧았다.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그는 또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다. 제 눈과 제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은 착오였다. 이런 아주 자책하는 그런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기사를 읽는 순간 저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일이다. 아마도 위로부터 당장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여기서 이 끊은 이야기는 171표 차이가 난 후보가 스스로 재검표를 포기한 것을 뜻합니다. 국민들은 시간이 가면서 왜 남영희 후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숨기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점점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이 남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서 잠시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이 나라가 좋은 나라니 나쁜 나라니 이 나라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하더라도 그동안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성과 지성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곧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또 올 것으로 봅니다. 진실을 숨기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 명백한 통계적 이상현상이 바로 명백한 지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지 못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당신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당황하였을 법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당황했을 사람들을 저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